최현진 씨는 메뉴판에 없는 물막국수를 특별히 주문해서 후루룩 쩝쩝 맛본 후 비빔막국수까지 한 그릇 더 주문! 뜻밖의 치우고 있었는데요. 아, 진짜 맛있겠다. 어우, 나도 먹고 싶어요. 효과로 오신 게 아니라 식사로 오신 거 아니에요? 겸사겸사. 그 메밀의 어떤 그 특유의 툭툭 끊어지는 맛과 메밀 특유의 그 쌉싸름한 맛도 여기서는 정말 느껴지는 게 이곳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매운 거를 사실 잘 못 먹거든요. 근데 그 위에 양념장으로 올라와져 있는 게 그렇게 맵다고 느껴지지는 않고 국물 자체가 조금 더 특이하더라고요. 네. 아주 특별하다. 그리하여 파헤쳐보는 이 집 막국수의 비법. 그 첫 번째는 100% 순메밀 면발에 있습니다. 순메밀이군요. 이곳의 막국수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100% 메밀로 면발을 뽑아내기 때문인데요. 100%. 순메밀을 도정해서 만든 메밀가루로 반죽을 준비하는 것은 기본. 가루를 이렇게 하루에 아침에 만들어서 그날그날 만들면 맛과 향이 아주 맛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면장님, 메밀가루 만들어 놓고 반죽은 안 하세요? 손님이 오셔서 주문할 때까지는 제가 딱 할 일이 없습니다. 아, 주문 즉시 반죽하는 메밀면. 5번의 국수 3개, 3번의 국수 5개. 아, 급되고 여유롭던 면장님, 주문이 밀려들자 본격적인 메밀 반죽에 집중하는데요. 어머. 메밀가루는 점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반죽을 하지 않으면 찰지지가 않기 때문에 국수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아, 이 집 가서 오래 걸린다고 깨 갈아둔 메밀가루를 적당량의 물과 섞어서 탱글탱글해지도록 하게 반죽을 한 후 완성된 반죽을 면 뽑는 기계에 넣고 돌리면 늘씬한 면발이 쭉! 막 뽑은 면발 얼마나 맛있을까요? 생면이죠, 생면. 면발이 뽑아지는 즉시 뜨거운 물에 삶아 익혀낸 후 찬물에 빡빡 헹궈 물기를 쫙 빼면 100% 순메밀로 만든 면발 완성! 유후! 야. 자, 두 번째 비법은 담백하고 시원한 사골 육수인데요. 오, 이거 동치미 쓰지 않나요?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한우뼈를 우려서 만든 이 집의 육수는 일반 동치미 육수와는 확연히 다른 맛을 낸다고 합니다. 무려 6시간 동안 사골을 고아낸 후 한우뼈 갖가지 채소를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채소를 처음부터 같이 넣으면 이 채소가 다 풀어져서 좀 텁텁한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골 육수에 어느 정도 빛깔이 된 상태에서 야채를 넣어서 30분 정도만 끓이면 시원한 맛을 유지할 수 있어서 야채는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맛과 건강을 위한 한우 사골 육수 완성! 이제 세 번째 비법인 감칠맛 나는 비밀 양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양념장이 너무 맵지도 않고 아주 신선하고 짜잔! 이 집만의 특별한 양념장! 이거는 일단 간장에 뭐 생강, 마늘, 양파, 뭐 배, 야채를 갈아서 넣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3일 정도 숙성시킨 상태, 완성된 상태예요. 100% 다 알려드린 순 없고 이정민 아나운서 받아줘. 면과 육수 그리고 양념장까지 완벽하게 준비되면 이제는 손님상에 나갈 차례. 두둥. 언니야 1분에 4개. 주문 즉시 만들어진 메밀면과 숙성된 양념이 적나라한 자태를 뽐내며 손님상에 선보이고 거기에 깊은 맛을 더해주는 육수를 입맛대로 부어준 후 맛깔나게 쫙쫙 비벼 침 한번 꿀꺽 삼키고 쫙쫙 입맛 따신 후 입으로 고고고 싱 우후. 메밀면과 사골육수, 매콤 달콤한 양념장까지 삼박자 고루 갖춘 정성 가득 막국수 앞에 체면이 어디 있으랴. 천천히 드세요. 한 젓가락 듬뿍 집어 먹어도 툭툭 끊기는 부드러운 식감에 먹는 재미까지 더해진다는 막국수. 이 양을 많이 먹어도 부담 안 담백하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쫄깃함이 있으면서도 메밀로 했기 때문에 약간 끓어진 맛도 있거든요. 잘 된 것 같아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건강에도 좋고. 드디어! 평가원들의 별점 공개 시간! 살짝 긴장하신 표정인데요. 세 개 주신 사골 쪽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쵸?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맛이 담백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골이 몸에